치과위생사 제5회 기출 유형 문제 1교시 80번 문제입니다. 구강보건 정책의 반영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구강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가의 비교적 태도. 그렇죠. 2번, 구강보건 진료 수혜의 계층별 우선순위. 조금 더 어렵거나 아니면 진료 필요가 급한 사람들을 우선하겠죠? 3번, 구강 건강 관리 사업 중 구강 보건 사업의 비중에 대한 견해. 전체 건강이라는 범위 내에서 구강 보건이 얼만큼 비중을 가져가야 되느냐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번, 구강 건강의 수준 유지를 위한 국가 시책. 이게 구강 건강 수준의 유지가 아니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강 건강 수준의 증진을 위한 국가 시책이다라고 하면 반영 사항에 적절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구강보건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 의사. 이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8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